급여에 대한 집단 비난 이런 거는 아 오늘 제가 여기에 이거 급여에 대한 집단 비난 인격적인 장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은 쌍방이 다 즐거울 재밌고 즐거울 때 장난입니다. 어느 일방이 즐겁다면 이건 장난이 아니라 뭐예요? 폭력입니다. 그럼 그 폭력이고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들. 요 링크 중에 학교폭력이라는 퀴즈를 통한 인상적인데 제가 애들이 보면 개념이 없어. 동의하시죠? 네. 대단히 개념 없죠? 근데 개념 없는 아이들을 누가 교육시켜줄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개념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내가. 누군가 대신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근데 이미 안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몇백 문항을 만들어놨어요. 요거를 꼭 내려받으세요. 여기 가시면 공짜로 다 여기 학교폭력 예방 퀴즈 여기 있는데 골든벨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골든벨을 해도 돼. 학년마다 진도 뭐 애매하고 이럴 때 애들 데리고 여기서 여기 몇백만원 해설까지 그러면 학년 이것도 2학년 2학기 되면 준비하셔서 자체적으로 시간에 2학년부에서는 요문안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에 하자. 3학년은 요거 가지고 하자. 1학년은 요거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 애들은 모든 학급이 다 하면 아 이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해. 우리 문제를 가지고 집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기댈 바가 없어. 그죠? 엄마 아빠가 제 그 기능을 못하는 가정도 꽤 있고 바빠서 못하는